네, 이번 시간은 런앤런의 꽃이죠. 네,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20분 동안 중요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하는 코너니까요. 오늘은 기법강입니다. 네, 기법강인데 조금 이제 재밌는 기법강이고 수급을 이용한 수급의 심리 전환을 이용한 변곡점 기법강의입니다. 단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강의니까요. 오늘 강의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공부합시다 코너는 기법강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바로 어떤 기법강의인지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밑꼬리 회복 매매법입니다. 자, 매매법이 들어가면 뭐라 그랬죠? 제가 기법강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매법이라는 말이 대놓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 이건 누가 봐도 기법강의구나 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고요. 밑꼬리 회복 매매법입니다. 밑꼬리가 회복될 때 매수하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밑꼬리와 윗꼬리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만큼 활용도가 높습니다. 활용도가 높다는 건 그걸 이용해서 매수나 매도를 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밑꼬리 회복 매매법을 잘 보시면 매매하셔서 단기간에 또 큰 수익을 보실 수도 있을 테니까 오늘 매매법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볼까요? 자, 일단 밑꼬리 캔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밑꼬리 캔들은 장중 주가의 낙폭이 컸으나 낙폭을 회복한 형태로 마감될 때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밑꼬리가 길면 몸통이 짧아요. 몸통이 짧고 음봉, 양봉은 상관없고 몸통은 짧고 밑꼬리가 긴 건 뭐예요? 장중에 장대 음봉이 나온 거예요. 그죠?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어쨌든 매수가 이걸 다 잡아먹으면서 주가를 땡긴 거예요. 이거는 무시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장대 음봉이 나왔으면 투자 심리가 엄청 안 좋죠. 엄청 안 좋은데 이거를 현재가로 매수하면서 이 음봉을 다 끌어들이면서 밑꼬리를 달게 했다? 이건 심상치 않은 수급의 유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매매를 하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중 투자 심리의 개선 및 장중 수급의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네, 밑꼬리 회복 매매법입니다. 자, 윗꼬리 캔들과 다르게 밑꼬리 캔들은 주가의 위치와 관계없이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달리면 그때는 위험해요. 차익실현 매물이 그때부터 나올 수 있어요.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때렸다는 거는 이게 좀 비싸다는 인식이 큰 거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달리면 일단 매도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주가가 하락하다가 윗꼬리가 달리면 매물을 소화하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윗꼬리는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밑꼬리는 아니에요. 위치 관계없이 좋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밑꼬리가 달렸다는 건 올라갔다가 장대 음봉 떨어지면 투자 심리가 엄청 안 좋은 건데 거기서 다 말아 올렸다? 와, 이거 뭔가 강력한 수급이다. 반대로 주가가 급락하다가 밑꼬리가 달렸다는 건 하락하는 상황에서 밑꼬리, 즉 장중에는 장대 음봉. 엄청 공포 심리가 컸죠. 근데 그거를 다 말아 올리면서 밑꼬리를 만들었다? 오,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뭔가 강력한 저가 매수이기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윗꼬리 캔들과 다르게 밑꼬리 캔들은 주가의 위치와 관계없이 좋은 해석,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꼬리가 길면 길수록 장중 극적인 수급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밑꼬리는 길면 길수록 좋아요. 보면 이런 거죠. 다 밑꼬리가 달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시가는 여기고 종가는 여기인데 저가는 여기니까. 그죠?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장대 음봉 이만큼 훅 떨어졌겠죠. 하지만 매수를 하면서 결국 시가 위까지 올렸으니까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보통 이런 캔들이 나올 때 다음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것도 좋죠. 요것도 시가는 여기여서 장중에 음봉 나왔으면 요걸 다 먹고 양봉까지 끌어올렸으니까 역시 네, 좋은 캔들. 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음봉이지만 요게 짧아요. 그래서 양봉 음봉 다 괜찮고 시가보다는 낮게 떨어졌지만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회복을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요거는 조금 그렇죠. 요건 밑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음봉이 길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락했지만 땡긴 폭이 작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앞에 있는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주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상승 추세나 이제 급등 혹은 하락 추세나 급락 후 나타나는 밑꼬리 캔들이 주로 변곡으로 작용을 합니다. 변곡은 뭐예요?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지점, 그죠?
항상 제가 매매 기법을 설명드릴 때 변곡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변곡.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는 그 구간.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 그 구간. 그게 바로 변곡입니다. 변곡으로 작용을 하고 횡보 추세나 무추세 구간에서 나타나는 밑꼬리 캔들은 매매에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횡보나 무추세, 추세가 없을 때 나타나는 밑꼬리는 매매에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활용하실 때는 웬만하면 변동성이 크다가 밑꼬리가 달리든, 상승을 보이다가 밑꼬리가 달리든, 하락을 보이다 밑꼬리가 달리든 요때 활용하시는 게 좋고, 횡보를 하다가 밑꼬리가 달리면 활용을 못하는 건 아닌데 성공 가능성이 좀 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투자적인, 추가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밑꼬리 캔들은 위치와 관계없이 긍정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주가가 일봉상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밑꼬리가 달렸다는 건, 네, 상승하다가 장대 음봉이 장중에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건데, 여기서 누군가 매수를 하면서 여기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은 오, 이 종목은 강하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자, 요 경우에는 주가가 쫙 밀리다가 밑꼬리가 훅 달렸다는 거는 하락 추세, 안 그래도 하락 추세로 쭉쭉 빠지고 있는데 여기 장대 음봉까지 확 밀어버렸으니까 역시 투자 심리가 엄청 안 좋습니다. 근데 누군가 저점에서 사면서 여기까지 끌어올렸어요. 변곡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위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요런 캔들에서도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핵심으로 잡아 가셔야 됩니다. 대충 이제 보면 요런 위치예요. 네, ABL 바이오라는 종목인데, 네, 일봉상 한번 볼게요. 일봉상 보시면 여기다 갭으로 딱 떴다가 그 다음에 어때요? 떴는데 몸통이 있지만 밑꼬리가 꽤 길어요. 그죠? 몸통보다는 긴 밑꼬리. 요런 위치죠. 요런 위치에서 땡겼으니까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봉이지만 밑꼬리가 길었기 때문에 쭉쭉쭉쭉 간다. 여기 몸통이 조금 더 짧았으면 더 좋은데 조금 길어서 아쉽긴 해요. 근데 어쨌든 밑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을 쭉쭉쭉 보인다. 이런 위치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매수 타점을 잡아보자 라는 겁니다. 자, 네온테크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은, 자, 이것도 이제 등락이 심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윗꼬리도 달리고 밑꼬리도 달리고 난리를 치는데 요 위치에서 밑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몸통은 짧고, 그죠? 장중에는 장대 음봉, 장중에는 장대 음봉. 근데 누가 다 말아올리면서 샀어요. 이럴 때부터는 변곡이 된다.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죠? 그 다음부터 어때요? 팍팍팍팍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트를 볼 때 차트 발생 위치와 관계없이 밑꼬리가 길게 달렸으면 일단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큰 힘이 들어온 걸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악화됐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면 당연히 그건 관심 있게 봐야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도시카를 굳이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막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주가가 뭐 윗꼬리 달리고 밑꼬리 달리고 음봉 뜨고 양봉 뜨고 하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일봉상 밑꼬리가 훅 달린다. 장중에 장대 음봉 나왔지만 매수로 다 말아 올렸다. 이럴 때는 관심 있게 본다. 위치와 관계없이 일단은 몸통 짧고 밑꼬리 길다. 그 다음에 상승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거는 그 지나간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HTS에 그 엄청나게 많은 몇천 기업들의 차트가 다 저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 기술적 분석 하실 분들은 무조건 차트를 많이 보세요. 이런 형태가 나올 때 어떻게 될까? 이런 형태가 나올 때 어떻게 될까? 이거를 무조건 많이 보세요. 그러시면 도움이 됩니다.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중바닥이면 이중바닥 차트 최대한 많이 보세요. 이중바닥 후 언제 급등하더라? 뭐 역헤드 앤 숄더 언제 급등? N자형 패턴 어떻게 급등? 수렴 후 발산 어떻더라? 많이 보셔야 돼요. 무조건 많이 보시고 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하셔야 그 다음에 매매를 하실 때 성공률을 끌어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될 때. 차트상 갑자기 이렇게 밑꼬리가 엄청 길게 달리고 몸통이 짧았다. 이게 양봉이든 음봉이든 중요하진 않아요. 밑꼬리만 길면 돼요. 밑꼬리가 길수록 좋고. 밑꼬리가 엄청 길게 달렸을 때 그 다음부터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를 보세요. 물론 이제 하락했을 수도 있고 상승했을 수도 있고 횡보했을 수도 있지만 상승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차트를 보셔서 뒤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정 형태가 나왔을 때 그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때가 많았다면 당연히 그건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런 걸 집요하게 파고 반복하시는 분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식은 집요해야 돼요. 대충해선 수익 안 나요. 집요하게 파고 드셔야 수익이 납니다. 밑꼬리 캔들은 장중에 장대 음봉을 반드시 만들기 때문에 형태가 매우 좋지 않았지만 그 흐름을 돌려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곡이 될 수 있다. 이거 제가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죠? 다 설명드렸고요. 밑꼬리 캔들 발생 이후에 다음 날 주가는 전날 종가 이상에서 출발하는 뭐가 있다고요? 경향이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매매로 매매 발판으로 삼아서 매매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밑꼬리 회복 매매법이고요. 자, 상승 추세 혹은 하락 추세 이후 밑꼬리가 발생했을 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음 날 이후부터 밑꼬리가 발생한 캔들의 고가를 돌파했을 경우 시장가로 매수를 합니다. 다음 날 이후부터 밑꼬리가 발생한 캔들의 고가를 돌파했을 경우 시장가로 매수를 합니다. 5일 이평선과 이격이 크게 벌어지면 매도를 할 거고요. 손절가는 밑꼬리 봉의 몸통 저가입니다. 근데 몸통이 너무 얇으면 일봉 최저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따가 차트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드린 내용인데 글씨로만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트를 동반해서 당연히 볼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강의 끝날 때까지 차트만 계속해서 볼 겁니다. 자, 볼까요? 먼저 해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일봉 차트상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쭉쭉쭉쭉 보이다가 밑꼬리가 훅 달렸습니다. 요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몸통이 아예 짧은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몸통 대비 밑꼬리가 길기 때문에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밑꼬리도 등급이 있죠. 자, 밑꼬리가 길수록 좋습니다. 몸통의 색깔은 관계가 없지만 몸통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몸통이 긴데 또 양봉이고 이래도 또 관계는 없는데, 그러면 밑꼬리 회복 매매법에는 적합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기본은 밑꼬리는 길수록 좋고 몸통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몸통이 짧을 때 몸통의 색깔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밑꼬리가 길수록 매매 성공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을 고점 돌파하면 매수하면 됩니다. 그죠? 다음 거래일에 매수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으니까요. 네. 밑꼬리가 달린 캔들의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입니다. 밑꼬리 달렸다고 그냥 냅다 사는 게 아니고요. 밑꼬리가 달린 캔들의 고가를 돌파를 해야 매수입니다. 사실 이제 주식 강의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원리. 이게 무슨 원리인지 이해를 해라. 항상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매수와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예측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 확인을 하고 매수와 매도를 한다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랑 이럴 거야 매수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대신 확인 매수는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은 수익률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먹을 수 있는, 먹기 좋은, 먹을 확률이 높은 위치에서 매수하는 것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수익률까지 조정할 수는 없어요. 수익률까지 조정하면 그건 신이지. 매수해서 5% 먹을지 10% 먹을지 15% 먹을지 그건 몰라요. 그거는 나중에 흐름에 맡기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가, 그걸 찾는 일이에요. 그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측 매매 안 합니다. 확인하고 매수합니다. 마찬가지, 밑꼬리가 달렸을 때 밑꼬리가 달렸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밑꼬리가 달린 봉의 고가를 뚫어야 매수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틀림이 없습니다. 매수한 다음에 어때요? 쭉쭉쭉쭉 올라오면서 윗꼬리도 팍 달렸습니다. 장중에 하실 수 있는 분은 여기서 매도하실 수도 있고, 장중에 못하신 분들은 뭐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가져가셔도 약수익이긴 한데 어쨌든 수익이에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밑꼬리가 달리는 게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매매법을 말씀을 드리면 그 매매법을 기계적으로 외워서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그러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거는 실력 향상의 한계가 있어요. 왜 이 매매법이 나왔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셔야 나중에 기법도 만들고 적용하고 응용하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왜 이 매매법이 나왔나.
이 매매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차트를 볼게요. 종목은 국보입니다. 국보. 상승 추세네요. 자, 일봉상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쭉쭉 올라가다가 밑꼬리가 훅 달렸죠. 여기도 밑꼬리가 달렸지만 이건 안 돼요. 왜? 몸통이 훨씬 길잖아요. 심지어 은봉이에요. 이걸 밑꼬리라고 보시면 안 돼요. 네. 요거는 가능하죠. 네, 몸통보다 꼬리가 한 3배 훨씬 깁니다. 가능해요. 그죠? 양봉이면 좀 더 좋을 수 있죠. 뭐 상관없어요. 은봉이라도 괜찮아요. 밑꼬리 길면 됩니다. 그럼 밑꼬리 달렸으니까 좋네요. 매수 아니죠? 네, 이 부분의 고가 여기를 돌파를 하는 걸 보고 매수를 할 겁니다. 돌파를 안 하면 매수 안 합니다.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기다리다가 돌파하면 네, 그때 매수하면 됩니다. 제 매매는 예측 매매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보고 확인하고 매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자음 차트를 보시면 이 부분의 고가를 장중에는 돌파했고 종가 기준으로는 돌파를 못했네요. 그죠? 종가 기준으로는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돌파한 건 여기서 또 돌파가 됐네요. 그죠? 매수한 다음에 바로 투자 심리 개선되면서 훅 갑니다. 한 번 급등, 두 번 급등. 한 번 급등하고 이럴 때 매도하실 수도 있고 한 번 더 급등할 때 매도하실 수도 있고 제 강의, 이전에 런앤런 강의 보시면 매도 타이밍 잡기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보시면 충분히 매도하시는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원리까지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 강의 못 보신 분들은 보세요. 지난 강의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따가 방송 끝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점을 돌파할 때 밑꼬리 달린 봉의 고가를 돌파하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하고 한 1차 급등, 2차 급등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는 은봉 떨어졌으니까 여기도 매도를 해야죠. 매수한 다음에 취향에 따라서 여기서 매도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매도할 수도 네,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 추세가 깨지면 매도한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추세나 기술적 분석, 지지 저항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아셔야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모르면 안 됩니다. 런앤런에서 제가 기초 강의는 다 했으니까요. 기초 강의 영상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다른 종목 볼게요. ES큐브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한번 한 다음에 밑꼬리가 쫙 달렸습니다. 양봉이고. 어우, 좋아요. 자, 횡보한 다음에 밑꼬리가 달린 거는 매매 이용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상승 추세 후 밑꼬리, 하락 추세 후 밑꼬리, 급락 후 밑꼬리, 급등 후 밑꼬리는 괜찮아요. 요거는 지금 뭐예요? 급등 후 밑꼬리니까 의미 있죠. 요 부분의 고가를 돌파할 때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 방법 자체는 심플해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매수 방법만 말씀드리면 1분 안에 설명은 끝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당황한 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 밑꼬리가 뭘 의미하는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 고가 돌파하면 매수할 겁니다. 돌파했죠? 돌파했으니까 매수하면 됩니다. 오케이. 심플하네요. 그죠? 근데 매수를 하고 쭉쭉 가다가 갭으로 딱 떴으면은 훅 떨어져. 여기서는 매도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매수하고 이거 은봉 다 맞았으면 여기 손절인데 손절하셔야 돼요. 그때는 네. 예외를 두시면 안 됩니다. 예외를 두시면 안 돼요. 특히 기법 매매는 예외 두는 순간 끝납니다. 예외는 없어야 되고. 근데 이게 시가가 여기니까 갭으로 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도 올라갔었고. 그러면 갭으로 떴을 때 비중을 뭐 줄이거나 매도했으면 수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매도의 기술이죠. 매도 타이밍 잡기 영상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 올려드릴 거니까. 근데 만약에 매도를 못하고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게 지금 뭐예요? 돌파봉까지도 이제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계적으로 보세요. 자, 다음 볼게요. EM플러스라는 종목이고요. 주가가 하락하다가 밑꼬리가 훅 달렸습니다. 이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밑꼬리가 달렸지만 장중에는 밑꼬리가 달릴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죠? 장중에는 장대 음봉으로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하락하는 종목의 장대 음봉이 훅 떨어지면 이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엄청 위험한 차트예요. 근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누군가가 여기서 막 산 거죠. 그렇다는 것은 아,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점 돌파하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변곡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강력하게 매수. 그죠? 그러면 매수한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네요. 여기서 매수하고 그다음에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다가 급등까지 쫙 이렇게 펼쳤습니다. 뭐 여기서 매수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매도할 수도 있죠.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다음 차트도 볼게요. 종목은 유프렉스인데 일봉상 떨어지다가 밑꼬리가 달렸어요. 밑꼬리 달렸으니까 이 부분 고점 찍고 고점 돌파할 때 심플하게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우실 거는 없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 매수합니다. 바로 돌파했어요. 밑꼬리 달린 봉에 고점 돌파 매수. 네, 심플하고요. 고점 돌파 이제 매수한 지점은 여기고요.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래까지 쫙쫙쫙쫙쫙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술적으로 매도할 위치는 딱히 없어요. 그죠? 수익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좀 불안하신 분들은 뭐 분할 매도를 하셔도 되고. 근데 이거는 딱 봐도 음봉이 한 번 나왔는데 여기서 나왔어요. 이거 뭐 음봉도 아니에요. 조정봉. 이거 그냥 보유하셔도 돼요. 그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평선까지도 밟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매도 타이밍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불안하신 분들은 일부 매도하셔도 되는 거고. 근데 기술적으로는 보유하시는 게 좀 맞을 수 있고. 그죠?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차트 자연과 환경입니다. 자연과 환경도 반등하다가 밑꼬리가 훅 달렸는데 요 부분 고점 돌파하면 매수하면 됩니다. 이제 진짜 많이 반복했잖아요. 워낙 많이 반복해져서 아실 것 같아요. 네, 요거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고점 돌파했죠? 네, 고점 돌파할 때 워낙에 이제 양봉으로 돌파했네요. 그죠? 양봉으로 팍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뭐 매수하셨으면은 이제 조금 더 수익을 본다면 기다려서 가셔도 되고 여기 이평선 지지 받는 거 보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되니까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평선, 지지 저항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습득은 되셔야 된다. 제 지난 강의에 다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기법 강의였습니다. 밑꼬리 회복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강의 50분짜리 풀버전 강의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압축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풀버전 강의 보실 분들 많이 들어오시고요. 또 지난 러앤런에서 했던 많은 강의들 제가 다 모아놓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강의 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로 오현진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드립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 장중에 다양한 시황과 종목 관련된 내용들, 이슈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고 시황과 종목 관련된 도움도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